안녕하세요. 다둥이차 대표 이범입니다. 제 가족이 탄다는 마음으로 안전하고 가성비 좋은 중고차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입니다. 23년식 카니발 4세대 하이리무진 9인승입니다. 유종은 디젤이고요. 보험 이력도 없고 1인 신조 차량, 키로수도 좋고 아주 완벽하게 관리가 잘 된 하이리무진 9인승 준비했습니다. 연말이 되면은 이제 차량 가격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알고 계신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 2월, 3월까지 가격이 올라갑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 이렇게 경험으로 느끼고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너무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뭐 내년에 돼보면 좀 알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이 카니발 하이리무진 정말 자신있게 판매하는 차량입니다. 전국 어디든 비대면 탁송거래, 대차거래, 할부거래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가성비 좋은 중고차 매일 저녁 7시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고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카니발 하이리무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바디에 아주 이쁜 카니발 4세대 9인승 하이리무진입니다. 1인 신조 차량이고요. 보험 이력도 없습니다. 아주 깨끗한 하이리무진이고요. 신차가가 6,600만원가량 합니다. 6,600만원가량 하는 차량이고 추가 옵션으로 프리미엄 패키지와 스마트 커넥트 그리고 크렐 사운드까지 추가 옵션을 해놓은 신차가 약 6,600만원가량 하는 카니발 하이리무진입니다. 단순 교환도 없는 차량이고요. 보험 이력 없는 거 찾기 힘드시죠? 자, 다둥이 차에서 가성비 좋게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는데 굉장히 깨끗하죠? 그리고 부스가 조금 협소해서 이 RV 차량을 리프트 띄울 수가 없어요. 비대면 거래하시는 분들은 근처의 공업사에서 이렇게 하부 확인하시고 구매를 하셔도 되고요. 방문을 해주시는 분들은 이 밑에서 다 하부 띄워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부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고요. 자, 많이 남아있네요. 휠, 여기 살짝 스크래치, 가장자리에 살짝 스크래치. 그 다음에 뒤쪽 타이어 트레드 보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도 많이 남아있네요. 휠, 깨끗하네요. 스크래치 없이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 타이어 트레드, 똑같이 많이 남아있고요. 휠, 깨끗합니다. 앞쪽 반대편 타이어 트레드 마찬가지로 많이 트레드 남아 있습니다. 휠 깨끗하네요.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가서 옵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풀옵션입니다. 풀옵션 9인승 시그니처 등급의 차량이고요. 메모리 시트가 이렇게 있고요.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전동 시트 조금 잘 되죠. 운전석 시트 컨디션입니다. 조수석 시트 컨디션입니다.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죠. 자, 앰비언트 라이트도 있고요. 크렐 사운드, 음질이 좋은 크렐 사운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엔진 소리 굉장히 좋고요. 이게 디젤이라고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소리도 굉장히 조용하고요.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후방 전방 카메라 화질 좋습니다. 밑에는 풀오토 에어컨 터치식으로 공조장치가 있고요. 휴대폰 무선 충전기, 키는 일반 키 두 개 있습니다. 일반 키 두 개 보유하고 있고요. 파킹 어시스트 기능까지 있습니다. 차량을 앞뒤로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좀 덩치가 있는 차들은 이 마트나 이런 데 협소한 주차 공간에서 이 버튼을 이용해서 차량을 빼고 넣고 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오토 홀드까지 있습니다. 오토 홀드는 차량이 정체했을 때 브레이크에서 밟을 때도 차가 움직이지 않죠. 신호 대기하는 시간만큼 운전자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옵션이고요. 통풍 열선 시트 있습니다. 양쪽 통풍 열선 시트, 핸들 열선도 있고요. 오토 스탑 버튼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냉온컵 준비가 되어 있고요. 왼쪽 하단에는 차선 이탈 방지 버튼이 있습니다. 핸들에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제어 장치가 있고요. 충돌 방지 역할도 해주고요. 고속도로에서 차간 거리를 설정해서 섰다 갔다도 자동으로 해주는 드라이브 와이즈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오토 슬라이딩 버튼과 전동 트렁크 버튼이 있습니다. 계기판은 전자 계기판이고요. 사각지대 카메라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키로수는 49,066km, 49,000km 조금 넘은 차량이고요.
6만 킬로까지 일반 부품 보증되고요. 10만 킬로까지 엔진 미션까지 다 보증이 되는 차량이라서 큰 걱정 없이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뒤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오토 슬라이딩이 열리면 2열이 보이죠? 2열 시트 컨디션입니다. 그리고 조수석 뒤쪽 2열 시트 컨디션입니다. 커튼도 2열, 3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독서등이 좀 달라졌죠. 이렇게 누르면 일자로 나옵니다. 독서등. 통째로 교환을 해야 돼서 이거 안 되면은 비싸요. 그래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작동 잘 되고요. 뒤쪽 프로토 에어컨 조절 버튼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 에어컨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2열에도 냉온컵이 있습니다. 2열에도 냉온컵 다 준비가 되어 있고. 통풍 열선 시트. 뒷자리에도 통풍 열선 시트가 다 있습니다. 통풍 열선 시트가 다 있고. 자, 여기 휴대폰 연결해서 TV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후석 TV도 굉장히 크게 장착이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3열이 이제 더 뉴 카니발이랑 좀 다른 점이 3열 시트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쭉 앞으로 이렇게 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공간이 엄청 넓어져요. 요게 좀 차이점입니다. 이 전 카니발이랑 카니발 4세대랑 차이점이 요게 제일 크고요. 3열까지 시트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이렇게 펴서 인원도 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4인승으로 많이 사용하시고, 뒤쪽을 트렁크 공간으로 차박도 용이하기 때문에 이 하이리무진 많이 찾으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키가 좀 작은 편이긴 한데 지금 제가 섰는데도 천장에 거의 닿지 않습니다. 굉장히 넓고 높고 좋네요. 자, 오토슬라이딩도 되는 거 이음 없이 잘 작동됩니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트렁크, 전동 트렁크고요. 자, 확실히 다르죠. 시트만 그전에는 요 엉덩이 쪽 시트 때문에 많이 앞으로 못 갔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조금 확보가 안 됐었는데 이 4세대부터는 좀 더 공간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게 쓰실 수 있고, 뭐 앉아서 커피 이렇게 드셔도 되고요. 매트 하나 까셔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쉬실 수도 있고 굉장히 좋은 하이 리무진입니다. 자, 전동 트렁크 이음 없이 내려오는 것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스무스하게 작동 잘 됩니다. 자, LED 후미등 스타일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쭉 직선으로 이어져 있죠. 깨지거나 습기 찬 곳 없이 관리도 잘 되어 있고요. 라이트 LED 라이트입니다. 야간에 운행하실 때 어시스트 하이빔이 있어서 상향등을 자동으로 온오프해줍니다. 굉장히 편해요. 굉장히 편한 야간 운행하실 수 있는 LED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본인 열어서 엔진룸 상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젤 차량인데 소리도 굉장히 좋고요. 누유 없는 모습 확인해 봤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이렇게 9인승 하이리무진 한번 살펴봤는데요. 신차가 6,600만원, 시세는 5,300만원 정도 하는 차량인데요. 저희 다둥이차에서 가성비 좋게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23년식 카니발 하이리무진의 가격은요, 4,990만원입니다 전국 최저가로 한번 준비해 봤고요. 주위에 하이리무진 찾으시는 분들 계시면 영상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